여러분, 잘 왔습니다. 하하하하, 좋았습니다. 생신이라니요. 집에 딱 왔는데, 제가 딱 왔지요. 이 시간에 집에 온 거면 엄청 늦게 왔는데? 일하다 오셨나?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어서 모여라. 으치야. 네, 여러분. 예, 제가 왔습니다. 원래, 예. 달방 잘 봤다지, 뭐나. 달방 뭐 했었지? 나 달방 오늘 못 봤어요. 오늘 공개가 됐어요, 달방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봐볼게요. 아무튼 저 왔어요. 이제 곧 있으면은 한 10분 정도 뒤에 생일이기도 하고 뭐 약간 자축하고 이런 게 웃기기는 한데 사실 그 회사분들 직원분들께서 이제 얘기 안 해주셨으면 생일인 거 모를 뻔했어요. 원래 생일을 딱히 챙기는 편은 아니어서, 네, 모르고 있다가 저번 주에 알려주셔서 이번 주가 생일인 거를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시기도 하니까 와서 또 얘기를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냥 뭐 아무튼 뭐 얼마 아뭐 아직 안 됐으니까 뭐야 원래 저번 주에 오려고 했는데 너무 준비하는 것들이 바쁘고 많아서 좀 시간이 없었어요. 오게 되면 막 새벽에 오게 될것 같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어기고 이번 주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아무튼 또 이렇게 또 생일이라서 찾아와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생일이니까 우선 먼저 이제 회사분들께서 또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우선은 예. 네. 이 멤버들 생일 브이 라이브를 하면 뒤에 뭐 종이 같은 거 붙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또 준비해 주셨는데, 예. 또 센스 있으시게 뒤에가 또이 영상 반전이 안 된다 해서 거꾸로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P 이게 맞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직접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데이. 원래 이게 제가 맞다. 이거야?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예스, 예스. 제가 이거 한번 먼저 붙이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여기에 붙이면 되겠네요. 보니까 종이를 7개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미리 2개, 3개, 4개, 5개,
5개, 6개, 7개. 자, 붙여볼게요. 여러분들이 볼때 이게 해로 보이는 건가? 아니다. 맞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 자축하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웃기다. 아, 자축이 맞구나. 햇빛 짱만. 또 제육 형님께서 또 불러주실 때 짜만이라고 해서 짜만인가봐요. 해피 짜만. 해피 짜만데이. 그리고 인성과 아비의 상징 오화. 해피 자바데이. 참 해피 자바. 바보네. 이거네,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이게 맞는 거니까. 아, 그럼 그거 좀. 아. 이게 맞는 거네, 이게. 됐죠? 이게 맞는 거죠? 아, 맞네. 이게 맞네. 아닌가? 이것도, 아. 이것도 가보는데. 이게 아니네. 이게 이거네. 거꾸로 하니까 헷갈리네. 이건 거네. 어이구. 됐죠? 해피 짜만데. 해피! 네. 아,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 케이크도 준비해 주셨는데. 와. 와! 와! 자, 2분 남았네요. 2분 뒤에 이 케이크 불어야 됩니다. 아, 근데 너무 잘 만들었는데? 대박 감사하다. 치즈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대박. 제가 만든 옷 입고 있어요. 대박. 네,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귀여운데? 근데 여기에 뭔가 초를 꽂기 좀 미안하지 않나? 머리 관통. 이게
제 초입니다. 그래서 1분 뒤에 제가 자축을 시작해 볼게요. 제가 또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준비해 주셔서 제가 그래도 최대한 다 해볼게요. 예. 혼자 하려니까 되게 많이. 아, 12시 되었습니다. 12시다. 와. 아, 여러분 생일입니다. 생일입니다. 와.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세린이, Happy Birthday to you. 아, 진짜 이거, 약간 여러분 지금 물론 여러분들이 와주셨지만 저의 상황은 되게 이상한 거 알죠? 혼자 방 안에서 카메라 틀어놓고 붙이고 혼자 축하하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시민. Happy birthday to you. 여러분, 불겠습니다. 아, 진짜. 불겠습니다, 여러분. Happy 자만데. 야, 여러분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별거 아닌 저의 생일을 위해 이렇게 많은 아미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아미 여러분들한테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해주신 어머니, 아버지, 멤버분들, 회사분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여러분, 생일 축하 파티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생일이 끝났으니까요. 여러분들, 주무시러 가세요. 안녕. 전 이만. 농담이고, 여러분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해. 베이비 모찌, 해피 버스데이, 가와이유. 뭐, 다 너무 감사해요.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디어 지민. Stay healthy always. Thank you. I love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요. 와, 생일 축하해요. 항상 보고 싶다. 다 여러분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별거 아닌 생일을 위하여. 솔직히 좀 민망합니다. 생일 뭐, 모두가 약간 뭐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생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생일을 막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살진 않아서 그래서 오늘이 좀 당황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하네요. 그래도 뭔가 예전에 기억에 남는 생일들을 얘기해 보자면은 저 콘서트 할 때, 예, 여러분들한테 축하받았을 때또 제일 기억에 남고 행복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축하받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아무튼 오늘 생일은 생일이고, 또 저희는 저희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여기 둘게요, 여러분들.
댓글 때문에 안 볼 수 있으니 여기에서 오늘 방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병아리, 제 옷을 입은 병아리. 치즈 냄새가 아주 많이 나요. 치즈 케이크인가 봐요. 아닌가? 치즈가 맞는 것 같아. 이건 치즈 냄새예요. 네. 아무튼, 아, 그리고 저에게 또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짜잔. 이거 저 화보 찍었던 거, 저 먼저 이렇게 받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대를 해주셨다고 해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 오, 잘 나왔는데요? 뭔가 되게 마치 의도치 않은 예술적인 척. 예술집. 뭐 이런 게 있나요? 아, 이게 바로 이렇게 첫 장인 거구나. 아, 첫 장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예. 되게 아련하게 찍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이거를 또 구매해 주신 분들도 있다고 해서 이 다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사진들 몇 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때 진짜 살 많이 뺐었는데 살 어떻게 빼는 거냐? 이제 안 빠진다. 아, 이게 다 보이는구나. 허허, 허허. 어떻게 뺐냐, 살? 잘 나왔는데요, 사진? 이야, 아련하죠? 눈빛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짜만, 짜만 화보집. 뭐지, 이거는? 뭐가 또 있는데요? 오, 이렇게 크게 이게 안에 있는 것도 안 보여주는 게 정석이지, 그쵸? 이건 안 보여주고 뭐 이 제가 네 가지 컨셉으로 찍었었는데 야 오호 허허 허허 네 뭐 오 카드도 있는데요? 와 이건 진짜 못 찍었다. 이건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 들어있나? 아닌가? 그럼 공개 안 하겠습니다. 컨셉 4개를 찍었었는데요. 아까 그거 보여드린 거랑 약간 이런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얼굴에 좀 이런 거 이렇게 붙이고 오, 뭐가 많이 들어있구나. 오, 많이 들어있는데? 좀 나와봐. 오! 뭐 이런 거 표지 컨셉이나 뭐가 계속 들어있냐 그리고 뭐 이런 컨셉도 하나 찍어서 보여요. 뭐 카드가 또 있는데 아 진짜 셀카는 진짜 못 찍네. 뭐 이런 컨셉도 있었고요. 뭐 또 요런 컨셉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끝입니다. 그래도 나름 그때 한 8시간 찍었던 것 같은데 금방 끝나네. 더 열심히 찍을 걸 그랬나 봅니다. 아무튼 예, 제 화보집 먼저 제가 구경하게 됐는데 열심히 찍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넌 나와. 자, 이제 메인입니다, 여러분. 아유, 간지러워.
여러분들이랑 저번에 기와 칩을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기와가 아닙니다. 레고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금방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또 쉬운 거 먼저 한번 도전해보고, 또 나중에 어려운 거 도전하면 되니까, 이것도 도전해보려고 준비해왔습니다. Flower 뭐라는 거야? 오케이. 이거 한번 제가 예고 한번 해볼게요. 짜잔. 오늘 이게 메인이에요. 제 생일 파티와 이거 뭐야? 화보집은 메인이 아니고 얘랑 얘가 메인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랑 하던 게 있으니까 그건 해야죠. 뭐 어쨌든 이거 어떻게 뜨는 거지? 뭐지? 걸려서 이거 어떻게 뜨는 거죠?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뜨는 게 아닌 것 뜨는 데가 없어. 이렇게 뜨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이렇게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뭐, 근데 방법 되게 많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꽃 줄기인 것 같고, 이꽃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도 늦었고 하니 제가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랑 너무 대화를 안 했나? 뭐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 되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설명이 있네요. 영어로 돼 있어서 모르겠는데 뭐 이런 꽃들이 이런 꽃들이 있다 뭐 이런 건것 같아요. 이런 꽃들도 있고 여러분들 또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데 알았어. 약간 번호대로 이런 꽃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설명도 있네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딱 봐도 저는 또 이런 거 오래 할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딱 예뻐 보이는 꽃들만 골라가지고 제가 만들어 볼게요. 1번부터.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되게 금방 만들 것 같은데? 쉬워도 되나?
봐봐요 여러분, 이러다가 한숨이 금방 맞는다. 오늘은 이걸 만들면서도 저번에는 제가 만들기를 되게 오랜만에 처음 해가지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만들면서도 되게 여유로운 저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뭔가 약간 방금 뭐가 재료가 없는 건줄 알고 당황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방금 착각한 거고, 이거랑 이거 작은 거랑 여기 있었네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여기 안에 있어서 제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있네요. 놀래라. 아이 참 정말. 자, 그때는 밥 먹었어요, 지민 씨. 저 오기 전에 식사는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식사를 좀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긴 이 시간에, 근데 아까 보니까 지금 퇴근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던데. 지민은 손으로 하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이 여유로움. 부산 콘서트가 빨리 보고 싶어서 울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저희가 이번 공연하고 뭐 콘서트를 안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또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나와가지고 또 공연하면 되지. 그쵸? 자, 벌써 한숨이 거의 다 만들었다. 와. 아, 이게 다. 아이고.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내가 당황할만 하네. 뭐, 이거는 만들기 어렵다기보다는 부품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잔뜩 있어가지고. 또 여기 있죠. 또 여기. 이 다 이거 재료가 다 따로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 두 개. 잡아서 잘 안 보이죠? 제가 완성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완성된 예쁜 것만 보세요. 만들기는 제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아, 벌써. 벌써 뭔가 여기까지만 했는데도 뭔가 꽃의 자태가 보이는 것 같죠? 이걸 여기다 꽂아요.
꽂고, 와, 거의 다 만들었다. 너무 쉽다, 너무. 이렇게 해서 이걸 붙이고, 또 이해해버려진 거야. 이번엔 얘가 필요해. 완전 왔다갔다 하게 해놨구나. 원래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게 이걸 붙여서 핸들에다 꽂고.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아, 예스. 예스. 이래서 설명서를 똑바로 읽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얇은 꽃이었네요, 얇은 꽃. 여기다가 그래서 교리면 벌써 꽃모양이죠? 꽃잎 하나, 꽃잎 둘, 꽃잎 셋. 자, 아, 여기다가 하고 밑에다가 예스, 또 이해해버렸네. 완전히 이 만드는 법을 이해해버렸다. 근데 여기 핸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곤란하게 하네. 이게 열리면 안 된단 말이죠. 아, 답답하게 하네요.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꽃송이가 됐죠? 자, 여러분 뭔가 벌써 꽃 모양이 거의 다 만들어졌죠? 여기다가 밑에 꽃잎까지 붙여주면은 거의 완성입니다. 네. 또 이게 필요하네요.
여기 뭔가 저 지금 되게 안 여유롭나? 밑에 꽃잎 여기 붙이모는 자 완전 꽃송이죠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꽃 폈죠 완전히 근데 별로 안 예쁜데? 모여있는 게더 예쁘다 모여있으라 너희들 여기다가 짝대기도 있어 이거 갈색 짝대기 그냥 짝대기 없는데 맞네 이게 2번이구나 짝대기가 그래 짝대기 꽂죠? 여기다가 뭐 어떻게 하는 거니? 아, 좀 곤란한 아주 이거 하나에 요거 하나에 여기다 또 아, 이거 어렵네. 이거 쉽지가 않은데? 여기다 이걸 꽂고 와, 왔다 갔다 장난 아니야, 지금. 빨간색 꽂고 아, 빨간색 꽂고 지금은 그 줄기 만들고 있어요. 줄기. 꽃 줄기.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지미 씨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아, 되게 많이 언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잠깐만, 그러면은 거의 지금 아까의 5배인데? 생일 그거 초 들었을 때? 한 번만 더 할까? 아니,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들어오신다고요? 언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지? 한 번만 더 할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아까 전에 생일 축하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지, 갑자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자만시 생일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꽃을 빨리 드리고 싶은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다시 넌 여기로 가고. 네, 여러분 뭐하고 있었냐면 지금 다시 또 설명해야겠네. 저번에 기와집 만들던 거 이어서 지금 이런 꽃 만들기 하고 있어요. 보시던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연결해서 할게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단 말이죠. 아, 여기 있었다. 와. 여기다가 나무 줄기 꽂고, 여기 레고로 이제 줄기도 표현이 된다. 무슨 이런 나뭇잎 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보이나? 흑치야 이런 거 신기하죠? 근데 뭔가 여기서는 이 느낌이 아닌데. 이게 맞나 이게? 이게 맞아? 아무튼 여기다가 이제 이거 8개가 필요하다고 3, 4, 봅시다. 와. 오늘 뭐야 멤버들이랑 모여서 또 공연 연습하고 했거든요. 아,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졸리지? 왜 이렇게 졸리지? 사실은 뭔가 만들기를 할 체질이 아닌 건가? 근데 왜 이렇게 또 뭐라 해야 되지? 욕심 부리고 싶지? 뭔가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막 진짜 줄기 엄청 길죠? 진짜 막 어려운 고급 난이도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진짜로 안 되나?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아, 설마. 이야, 뭐야, 바로 완성했잖아. 보이시나요, 여러분? 와, 근데 한 송이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오. 오래 걸렸다고? 그래도 제가
이꽃한 송이를 만들었어요. 지민 생일 축하해. 뭐야, 또 다들 왜 이렇게 또더 많이 들어오셨어요? 왜 이렇게 잘 만듦? 나쁘진 않아요. 근데 사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누가 만들어도 결과물은 이렇게 나오긴 해요. 제가 만들어서 더잘 만든 건 아니고 누가 만들어도 여기 시킨 대로만 하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든 건 아니고 있는 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이 담긴 꽃입니다. Happy birthday, dear Ami. 오늘 생일이신 아미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이거는 또 어떻게 만드는지 대충 알았으니까 진짜 빨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젠 알겠어. 이젠 진짜 알겠어. 진짜 알았어. 자, 가볼게요. 완전 ES. 오. 잠깐만요. 아직 시작한 거 아니에요. 재료는 알고 시작. 아, 이게 또 그리고 여러분 미리 재료를 여기다가 쓸 거를 옮겨놓고 하면은 바로 만들 수 있잖아요. 나와. 이게 나중에 쓸 거고 이거 두 개랑 얘랑 기억하지. 이렇게 해두면은 빨리빨리 할수 있다고. 빨리빨리 이거 하나랑 입에서 한숨이 나오네. 자. 지금 이거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봐봐요. 준비. 자, 지금 몇 분? 38분에서 39분부터 시작해 볼게요. 39분. 거의 한 3, 40분에 이거 한 송이 만들었는데 5분 만에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39번 시작. 왜 이렇게 손이 느린 것 같지? 이렇게 되면 또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아까 내 경험으로 이러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뭐지? 뭘 잘못 그렸나? 어쩌나? 에헤이. 일단 이게 먼저다. 요거를 여기 4개 다 붙이고
붙이고 요거를 꽂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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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워. 하나도 안 더웠는데. 2분 2분밖에 안 지났죠? 꼬꼬. 집중해, 집중해. 이거 아니잖아. 꽃송이 바로 하나 완성. 2분 남았죠? 여기다가 기억하지 내가 또 이거 꽂고 여기다가 이거 꽂고 여기다가 구부러진 거 이거 꽂고 완전히 기억하죠? 구부러진 거 꽂고 의미없는 이 작은 거 꽂고 여기 하나 더 꽂고 여기다가 나뭇가지 꽂고 나뭇가지 꽂고 여기 뭐지? 이거 하나 꽂아주고 얘는 꽃잎 두개 이쪽으로 새 마냥 여기다가 이제 두 개, 세 개, 네 개, 으치,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짝대기 짝대기 꽂고 이렇게 하면 와 따오븐 미쳤다 따오븐 도서기 완성했죠? 제가 5분 만에 만든다 했죠? 한번 하면은 쉽지 그리고 요거를 또 회사분께서 이것도 해주셨거든요 얘를 꽂으면 짜잔. 벌써 예쁘죠? 아, 체력 방전. 아, 너무 힘든데? 와, 장난 아닌데? 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 만들기라는 게 엄청난 그걸 체력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도 제가 들은 바로는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저번에 저 기와집도 기와집 얼마 걸렸지? 그것도 한 4시간 걸렸나? 난이도가 그러니까 그건 거죠. 누구 기준 1시간이냐는 거지. 저처럼 손이 느린 사람은 3시간도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냥 뭐 1시간 정도 추정 이렇게 하는 거는 제 생각에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곧두 손이 만드는데 지금 거의 한 40분을 썼는데. 둘, 셋, 넷. 제가 봤을 때는 그 뭔가 그 시간을 알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지만 막 담이 떠선 안 된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좀 뿜어진 게 있고 그런 거구나. 그리고 이 재료가 여기저기 다 섞여 있어. 이게 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에 들어간 이게 지금 얇은 건데 이거 두꺼운 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는 잘못 됐다. 하지만 해결 방안을 찾는다면 짠 걸로도 할수 있지 않냐 라는 말이 생각이 드는데요. 할수 있네요. 한 송이가 더 있으니까 일단 한 송이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갑자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 갖다 주고 가셨어요. 뭐지? 뭔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약간 못 만나 보는데? 아, 여기도 꽃이 있었네. 그래. 오늘 약간 꽃을 선택한 것은 저의 기발한 생각이었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꽃송이다, 헤레헤레. 케이크 안 먹냐고요? 근데 이거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를 막 먹고 자르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되게 좀 뭔가 아까운데 되게 뭐 사실 이거를 평생 보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호비 오빠는 트위터에 당신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하하. 가장 좋아하는 도시와 그 이유? 전 여러분이 있는 도시면은 다 좋습니다. 언제까지나 지민 오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병아리 케이크요. 이게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잘 만든 것 같아.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런 거 진짜 신기한 거 같아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한 거지? 가끔 위버스 들어와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여러분들이 막 표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사람, 이거 너무 신기한 거 같아.
오빠 나랑 결혼하자 물한 방울 안 묻히게. 근데 사실 충분히 씻을 때도 물은 묻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땀 나도 그것도 물이고 해서 우리 물또 마셔야 되기도 하고 입에 묻기도 할 텐데. 자, 한 송이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 세개 만드는 거니까. 또이 재료 없나? 그래도 오늘은 뭔가 좀 여러분들이랑 좀 대화를 하면서 여유롭게 만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번에는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여러분들이 제 정수리만 보다가 방송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눈도 마주치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되게 여유롭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대견합니다. 이게 한번 만들고 나니까 너무 쉬워. 별게 아니에요, 정말. 근데 제 생각이 이건 것 같아요. 이거를 방금 이거 한 송이 만들어 본 것처럼, 아,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다고 딱 인지를 하고 나면은, 아,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거 다 만드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한 1시간이면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는 방금처럼 초스피드가 아니라 좀 여유롭게 하면 한 송이당 10분? 하고 나머지 뭐 만들면은 1시간 20분? 좀 걸릴 수 있겠네. 근데 다 알지 못하고 처음 그냥 바로 시작하면 제 생각에는 2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자, 붙이고 하나, 둘, 셋, 넷. 셋, 뭐야? 셋, 여기다가 또한 송이 완성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게 없어요. 그 구부러진 게 없어서 길이를 맞춰서 이렇게만 하면. 한 분이 너무 작나? 꼬르륵이 있으면 좋은데 꼬르륵이 없지?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세 송이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건 뭐지? 이거 발톱깎이처럼 생겼네. 발톱깎이 같은데요? 손톱 자르는 거.
자. 또 여러분들도 주무시기도 해야 되고, 저 때문에 많은 회사 직원분들이 퇴근도 못하고 또 회사에 계시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에 원래 다안 만들어야 이 다음에 또 만드는 연결해서 만드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우 열심히 만들었다. 뇌를 너무 많이 쓴것 같아. 자, 여러분들이 좀 당신의 의자가 아니지만 나는 당신 위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죠? 약간 그거 같은데? 그 번역창.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민 이거? 지민은 방금 뭐 하고 있니? 지민은 방금 뭐 하고? 예? 예, 아무튼 여러분, 오늘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생일 기념을 내고 만든 이렇게, 그래도 나름 꽃 3송이나 완성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사실, 여기 표지를 보면, 사실 만들 게 아직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한 시간 만에 다 만들어요? 이 많은 거 보이세요? 이걸 어떻게 한 시간 만에 만드나요? 이게 메인 꽃인 줄 알았는데 메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저도 내일 스케줄도 있고 그리고 회사분들도 1시까지 회사 퇴근을 못하는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건 제가 진짜 못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벌써 시간이 새벽 1시입니다. 주무셔야죠. 네. 아, 오늘 저 생일 축하해 주시러 또 이렇게 방송 들어와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 진짜 이제 곧 있으면 공연이네요. 뭐 보러 와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보러 와주시는, 그리고 방송으로 봐주시는 아미 여러분들, 팬분들도 계실 텐데, 두번 얘기하네. 암튼, 진짜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멤버들 다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는 거. 그래서 우리 가서 만나도록 해요. 갑자기 새송이 만들고 도망가 버리네. 아무튼 지민이 노래 약속은 늘내 기분 좋게 해줘. 아, 노래 약속이요? 아, 가서 같이 부르자 이런 말씀이신가? 근데 되게 많이 여러분들 다음번 라이브에서 우리를 위해 요리를 할 것입니다. 아, 근데 그거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중에 저도 요리라는 걸 한번 해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실내고에서 불을 켜고 이러는 것들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불을 사용하지 않는 요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은 다음에 와서 연결해가지고 제가 다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생일 축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정말 별것도 아닌 제 생일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축하받으니까 더 의미 있어지는 생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만 저도 퇴근을 하고, 집에서 위버스 한번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하하러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진짜 많이 들어와 주셨어요. 네, 오늘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주무세요, 이제. 여러분들! 아미 여러분들! 이제 자요! 주무세요. 아, 오늘 만든 꽃이랑 오늘 사진으로 제가 올려놓을게요. 와서 꼭 진짜 꽃 다시 만들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이게 안 내려가지? 내일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곧 만나요, 여러분. 그리고 공연 이후에도 꾸준히 좀 찾아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최대한 주에 한 번은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끌게요. 안녕.